아침에 후닥닥 나갈 때 이거 하나 탁 집어가지고 나가면, 근데 여기 보면 굉장히 실용적으로 되어 있어요. 입문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브러쉬 라이너기 때문에 솔직히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요게 저는 진짜 좀 괜찮았어요. 안녕하세요, 그레인입니다. 오늘은 서재에서 한번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옆에를 살짝 보여드리면 이렇게 책이랑 책상이 있는 그런 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메이크업을 해보면서, 제가 이번에 미미박스 앰베서더가 돼서 미미박스에서 제품을 좀 보내주셨어요. 멀티 팔레트 보내주셨는데 멀티 큐브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이랑 아이브로우 제품 두 개랑 브러쉬 라이너 포니 이펙트 브러쉬를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요거를 뜯어보면서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정샘물 마스터클래스 레디언트 쿠션 바닐라 무기자차 제품까지 발랐는데 피부가 살짝 건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선택을 했고, 제가 리뷰한 게 아마 영상에 있을 텐데 저는 조금 더 밀착되면서 얇게 발리는 걸 좋아해서 이게 피부가 건조할 때 쓰기에는 괜찮은데 기초 탄탄하고 쓰기에는 무겁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조명이 너무 센 것 같아서 살짝 줄였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랑 차이가 많이 나죠. 커버력은 놓치기 싫고, 그렇다고 너무 매트한 제품 쓰기도 부담스러우신 분들께 괜찮을 것 같아요. 쉐딩은 이 3C 페이스 컨투어 튜닝 팔레트 이걸 사용해 줄게요. 원래 운전하고 다니면서부터 살이 찌기 시작했는데, 제가 채널을 시작하면서 그때 몸무게보다 6-7kg 더 나가거든요. 그래서 살을 빼야지 하고 있는데 진짜 살을 빼기가 어렵더라고요. 지금 너무 빵떡같이 나오는 것 같아서 여기 쉐딩을 먼저 해줄게요. 두 가지 컬러를 살짝 섞어가지고 살도 찌고 해서 위를 깎아줘야 돼요. 아 맞다, 이거 쓴다고 해놓고 이제부터는 이걸로 한번 써볼게요. 이거 열면, 제가 비닐은 빼놨거든요. 이렇게 연보라색 파우치가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굉장히 실용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브러쉬도 넣을 수 있고, 작은 것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머리끈 같은 거 아니면 핀 같은 거 넣어도 될 것 같고, 심지어 여기 안에 비닐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파운데이션 브러쉬 같은 거 넣어도 이쪽에 안 묻을 것 같은 그런 파우치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 안에 브러쉬가 이만큼 들어있어요. 8개가 들어있는데 아이브로우 브러쉬도 있고, 요거는 하이라이터 쓰기 괜찮을 것 같고, 요거는 파우더 쓰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뭐 쉐딩이나 요것도 뭐 블러셔 브러쉬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요렇게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요런 브러쉬, 아이 메이크업 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은 브러쉬들이 들어있습니다. 브러쉬 모는 제가 봤을 때 이거 다 인조모인 것 같은데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멀티큐브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1호가 스윗 핑크, 2호 헬로 피치, 3호가 베이크드 진저, 그리고 4호가 글램 로즈 컬러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라이트 분들이 쓰시기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조금 딥하게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이 메이크업도 할 수 있고 블러셔도 같이 들어있는 멀티 팔레트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진짜 작아요. 정말 작죠? 두께는 좀 도톰해요. 블러셔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 할 수 있는 4구짜리 아이 팔레트가 들어있고, 딱 열어보면 이렇게 블러셔가 들어있습니다. 블러셔가 되게 생각보다 크네요. 여행 다닐 때 그냥 요거 하나만 딱 가져가면 괜찮을 것 같은? 아, 그리고 이게 여기에 잘 보시면 1, 2, 3, 4가 써있잖아요. 이 순서대로 눈에 바르면 메이크업이 된다 하는 제품이거든요. 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 2, 3, 4하고 5까지, 블러셔까지 발색을 한번 팔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1호, 2호 컬러는 좀 라이트한 피부톤을 가지신 분들께 어울리실 것 같고, 그리고 3호, 4호는 생각보다 저 진한 컬러가 굉장히 딥하게 들어갈 수 있어서 아이라인 대용으로 사용해주거나 아이라인 풀어줄 때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제품들이 되게 발색이 좋아요. 생각보다 가루 날림도 별로 없고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저는 오늘 좀 쿨한 옷을 입기도 했고, 4호 글램 로즈 이 컬러로 해볼게요. 브라운 컬러도 살짝 붉은 느낌이 좀 들고 블러셔도 예쁜 것 같아서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컨투어 브러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로 이 눈 전체적으로 음영을 줄게요.
이게 생각보다 브러쉬 끝이 좀 뭉툭해서 조금 투박하게 발리는 그런 느낌이 지금 느껴져요. 아이 스머지 브러쉬거든요? 살짝만. 한 번 더 음영을 주고요. 이 브러쉬는 제가 자주 쓰는 피카소 브러쉬들보다는 가격이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브러쉬 입문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브러쉬 다 사기는 좀 힘드니까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좋을 것 같고, 또 여기 있는 두 번째 이 컬러로 손으로 살짝 전체적으로 심한 펄을 펴 발라줄게요. 브러쉬 아이라이너로 보내주셨거든요? 이거는 카본 블랙 컬러예요. 브러쉬 모양으로 되어 있는 라이너인데요. 되게 진하게 잘 그려지는데 살짝 마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문질러 볼게요. 속눈썹 뿌리 부분을 좀 잘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려놓은 거 이렇게 해보면 진짜 번짐이 없어요. 진한 컬러로 풀어줄 때는 지금 여기 브러쉬가 총알 브러쉬가 있긴 있거든요. 끝부분이 되게 뭉툭한 총알 브러쉬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끝부분이 이렇게 얇아지는 브러쉬란 말이에요. 요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블렌딩하기 괜찮을 것 같고, 요거는 국소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브러쉬인데 지금 요거보다는 요거를 사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컬러를 묻혀서 티슈에다 살짝 턴 다음에 세 번째 3이라고 써져 있는 이 컬러가 살짝 붉은 계열의 그런 느낌이라서 이거 예쁘네요. 브러쉬에 이렇게 아이브로우 그릴 때 사용할 수 있는 브러쉬가 있거든요. 뾰족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진한 컬러를 살짝 묻혀서 살짝 이렇게 통통 칠해주는 느낌으로 이 브러쉬, 브러쉬를 가지고 이 두 번째 컬러 살짝 묻혀서 털어주고 블렌딩 해줄게요. 이 팔레트가 브러쉬로 사용하니까 가루날림이 좀 있어요. 근데 입자가 진짜 고와요. 사용했던 아이브로우 브러쉬를 좀 닦아주고요. 4번 컬러. 4번 컬러가 그렇게 막 밝은 컬러는 아니라서 그냥 분위기 있게 그리기 괜찮을 것 같아요. 애교살 아니어도 이 눈 위에 올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눈 위에도 한번 올려볼까요? 요거. 한번 묻혀서 양쪽 다 이렇게 뷰러 해주고 마스카라 해주겠습니다. 그 두 개는 따로 여기 들어있진 않아서 제가 원래 쓰고 있던 제품들로 사용해줄게요. 클리오 클래시 마스카라. 아, 오랜만에 뭔가 촬영하는 느낌인데. 밑에 블러셔도 한번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티가 나나요? 잘 보이실까요? 살짝 톤 다운된 핑크, 약간 로즈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제가 요즘에 약간 뭐 앞쪽으로 블러셔 바르는 거에 빠져가지고 얼굴이 모여 보이고 작아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살짝 여기도 타고 올라가고, 그런 다음에 눈썹을 그려줘야 되는데 딥 브라운 컬러가 있고 내추럴 브라운 컬러가 있어요. 굉장히 슬림한 타입의 제품인 것 같아요. 딥 브라운이 요거고 내추럴 브라운이 요 컬러거든요. 우선은 내추럴 브라운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되게 부드럽게 그려지고 심이 얇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그려지네요. 눈썹을 그렸습니다. 지금 내추럴 브라운 컬러가 저한테 좀 잘 맞는 것 같고, 딥 브라운 컬러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거의 블랙에 가까우신 분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뛰드와 키세스 콜라보 제품 밀크 초콜릿 컬러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은근히 살짝 쿨하면서도 뮤트한 느낌이 들어서 요즘에 진짜 잘 쓰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해주면 오늘의 메이크업은 끝입니다. 오늘 미미박스 앰베서더 기념으로 저한테 보내주신 제품들을 열어보면서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아이미미 멀티큐브 이 제품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섀도우도 4개나 있고요. 애교살까지 바를 수 있는 글리터도 있고, 그리고 블러셔까지 있으니까 하나만 있으면 굉장히 메이크업이 빨리 끝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파우치에 넣고 다니기도 진짜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후닥닥 나갈 때 이거 하나 딱 집어가지고 나가면 딥한 컬러로 아이라인까지 그려주면 색조 메이크업은 거의 다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니 이펙트 브러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브러쉬가 없어서 입문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가격이 좀 저렴하니까 추천을 드리고요. 이 라이너랑 브로우 제품도 보여드렸잖아요. 라이너는 브러쉬 라이너
아이라이너이기 때문에 솔직히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그리기 어려울 수 있어요. 아이라이너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봤다 하셨던 분들께 이렇게 딥한 아이라인 그리기 괜찮은 제품인 것 같고, 요게 저는 진짜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얇은 심으로 아이브로우 그리기가 괜찮아서 요거는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서재에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오늘 메이크업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하셔서 우리 자주 만나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